야, 오늘도 영신호는 언제나 박습니다. 오늘 직원이 계약이 이제 다 끝나가지고 베트남에 갔어요. 선원이 없지 이제. 그럼 너도 일하냐? 나 일해야지. 이제 오늘은 선장이 아니라 선원이에요, 선원. 안녕하십니까? 마초TV의 마초입니다. 자, 오늘은 영신호가 긴급하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영신호에 나왔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뭡니까, 선장님? 가오리요. 가오리. 노란색. 노란색 가오리. 근데 우리 저번에 못했던 컨텐츠 아니야, 이거. 근데 오늘 직원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오늘 뭐 많은 마릿수는 아니더라도 이 황가오리를 일부러 보여주려고 영신호 선장님이 그물을 놨다고 하니까 오늘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시죠. 히릿! 자, 이제 영신호를 타고 출항합니다. 자, 지금부터 약 한 3시간 반 정도 내려가서 작업을 하고 올 겁니다. 자, 오늘은 곽 PD가 없기 때문에 혼자서 열심히 한번 빨빨빨 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와, 근데 이제 날이 완전 씨, 장난이 아닌데? 바람, 와, 이건 직접 체험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 바람은. 자, 첫 번째 그물을 양망 시작합니다, 이제. 앞에 가서 어떤 어종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위에 막 펄럭펄럭 하는 거 보이십니까? 저기, 황가오리, 노란가오리라 그럽니다. 침이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 정도의 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쟤는 올라오자마자 뿌르든가 자르든가 뭐 둘 중 하나입니다. 쳤어. 근데 괜찮은 CR이 올라왔는데 뭐 평균적으로 저만하다 보면 됩니다. 근데 저거보다 월등하게 큰 녀석을 오늘 보여주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오늘 기대해도 좋습니다. 도다리가 뭔 버금이 저리 많이 난데? 물도다리, 일명 퐁퐁이라고 부르는? 이럴라고 데리고 왔구만. 이시킬라고 데리고 온 거요. 오늘은 영신호 김선장이 직접 작업합니다. 아직 여명이 밝아오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오늘 저는 촬영보다도 거짓 일하러 왔습니다. 오늘 꼭 그물을 빼야 되는 상황이라 날이 좀 안 좋아도 이렇게 그물을 좀 빼러 왔습니다. 어째 느닷없이 오라 했던 이유가 있구만. 와, 씨. 되게 찢어져 올 것 같다. 자, 또 한 마리 가오리가 올라옵니다. 야, 대빵구리 하나 온다. 대빵구리 하나 와. 떨어지면 안 돼. 하나 왔어, 와. 우와, 씨. 진짜 대형급 가오리입니다. 하나 더 온다. 에헤, 더 온다. 세 마리, 네 마리. 아, 주렁주렁 옵니다, 황가오리. 많네요, 많아. 저렇게 작은 애들은 상품 가치 없는 것들은 다 방생입니다. 못해도 요 정도씩은 돼야지 그래도. 자, 황가오리의 암수 구별하는 법은 지금 양 손가락에 끼어져 있는 거 꼬리 빼고 두 개 있는 게 쑥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암놈. 자, 요놈도 쑥놈입니다. 이게 보이죠? 이게 독침입니다. 독침은 뿌르든가 잘라내든가 해야 됩니다. 왜 기도리도 안 놔두냐? 이 정도 뭐 오문이 있어. 뭐가 있다고? 여름 오문 있다고? 나는 지금 이 상태는 물 맞고 있다고. 나 비 오는 줄 알았어, 아까. 자, 가오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생물 유통이 조금 더 비쌉니다. 그런데 얘들도 선어 상태로 유통돼도 그래도 별반 차이는 없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거짐 다 뭐 인기 있는 어종이기 때문에. 어이, 김씨, 빨리빨리 해란 말이여. 야, 딱 가오리 올라온다. 야, 딱 이 뭐대? 아따, 이 뭐대? 황가오리 맞아버렸구만. 자, 첫 번째 그물에 이 정도 양이면은 그런 나쁜 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또 얘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활어 상태가 조금 더 단가가 좋기 때문에 일단은 그물에 걸린 애들부터 좀 살리고. 가오리는 지금 산란철도 아닙니다. 지금 2월달이니까 뭐 모든 고기들이 볼락 산란철이네. 가오리는 산란을 따뜻한 여름에 하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은 또 웃긴 것이 새끼를 넣잖아. 어항에서 새끼 났잖아. 나 어항에 새끼 나왔어. 한 마리 샀는데 일곱 마리가 돼버렸어. 근데 그 안에 있는 고기가 다 죽었어. 얘들도 양수 같은 게 나온다. 그래가지고 물이 엄청 더러워져. 수족관 물이 하루 만에 거지 돼부터만. 가오리 쬐깐한 거 일곱 마리가 얻었고 나머지 활어 다 죽었고 뭐 그러지. 야, 가오리 많이 올라온다. 나? 아까 엄청 큰 걸 봐갖고 이게 큰 건지 모르겠어. 그래도 얘도 무지하게 크다. 그물이 올라오면서 막 팔락거리니까 비 오듯이 막 물이 떨어집니다. 온 천지지. 좀 있으면 또 다 버리겠네. 자, 요 놈은 방생. 좀 작은 사이즈니까. 가오리의 생태계는 잘 모르는데 가오리도 군집성 어종 중에 하나인가 봅니다. 자, 이렇게 한 번에 많이 걸리는 거 보니까 얘들도 군집성 어종이야 보니까. 아, 이거 극한 직업이 뭐 물 다 태웠어. 뭐 비가 옵니다. 비가 와. 왜 추워라. 꽃미남이 되려면 45도로 각도로. 너무 존나 크네. 안 되겠다. 가오리도 많이 나와 불고 뒤에서 노래도 나와 불고 아주 그냥 태도
가오리가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 네 마리 정도 보이는데 가오리 풍년이네요. 여기만 가오리 풍년이야. 대기 똘똘 감아져 갖고 있는데 아따 추워 죽겠는데 커피나 한 잔씩 주고해야 된단 말이지. 아니 작업하기 전에 커피를 먹었어야지. 무겁다고? 하여튼 뭐 먹는 거 안 주는 거는 뭐 있어. 자고 있으면 밥도 안 주고. 방생? 오늘 맞았어, 맞아. 가오리가 맞았어. 와, 딱 굵은 거 하나 온다. 굵은 거 오고 난리야. 야, 와, 딱 또 온다, 또 와. 저 올라오네. 코를 씩씩 굴고 난리야. 이게 황가오리 침입니다. 이거 맞으면 사람 죽습니다. 물론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사망 사례도 있다고 하니까 최대한 올라오면 바로 독침을 불러야 됩니다 얘네들은. 자, 이렇게 대형급들은 나중에 코에다가 줄을 넣습니다. 얘를 한 번에 들지를 못하니까 코뚜레처럼 코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들 때 코에 줄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들어요. 이야. 야, 쟤들은 10kg 이상 넘어가는 가오리들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네요. 얘도 10kg 넘어가겠네요. 야, 저는 또 심지어 암놈입니다. 들었냐? 자, 요 귀요미도 방생 살아 있습니다. 얘들은 살아 있으면 덩어리가 막 이리 잡히기 때문에 잘 가라. 아따 그렇게 다 방생해 보면 뭐 먹고 산대. 그러지, 또 키워갖고 또 잡아야지. 오늘 영신호는 제가 탄 이래 중에 가장 고기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 이런 날도 있어야지. 첫 번째 그물에 끝이 보입니다 이제. 야, 대빵구리 하나 온다. 아니. 아이고 씨, 무거라. 야, 첫 번째 그물이 양만 끝났습니다. 우리 영신호 김선장 꽃반스 입고 왔습니다. 거기 많이 잡았다. 꽃반스. 그 빨간색으로 입어볼지. 자, 가오리 큰 녀석들은 이렇게 코뚜레를 합니다. 코가 양쪽으로 그냥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얘를 아프게 할 필요는 없고 큰 놈들만. 좋았어. 좋아. 들지를 못하게 가슴팍 위쪽으로 해. 이비노 까입니까? 오늘 시원하게 끊어내립니다. 아이들 끌려. 와, 쟤가 크다. 쟤는 더 크다. 쟤가 더 커. 이게 진짜 크다. 애기보다 더 크겠다, 이거는. 못 들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이거는. 한 20kg 나가겠다, 이거는. 20kg 넘을까? 자, 오늘 가장 큰 가오리입니다. 자, 다시. 하나, 둘, 셋. 됐어. 자, 첫 번째 그물 양망이 끝나고, 고기 정리도 끝났습니다. 자, 저는 점점 지쳐갑니다. 얼굴 존나 잘 나오네.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첫 번째 그물입니다. 첫 고기부터 대물이 하나 오네요. 가오리 온다. 아따 굵다 굵어. 몇 마리야? 어이구, 막 떨어지고 난리다요. 예, 헤이. 와, 안 넘어간다. 어? 넘어가 안 넘어가. 통과가 안 된다. 와, 딱 굵다. 야, 사이즈 살벌해 보네. 야, 여러분들은 지금 작게 보이겠지만, 자, 제 발이랑 비교하면 이만합니다. 20kg는 충분히 넘겠네요. 두 개 다. 아, 딱 뭐 퍽퍽 떨어진다. 떨어져. 그래도 씨알이 굵다 여기는. 두 번째 그물도 다 끝나갑니다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만. 자, 지금 영신호는 나로도 수협에 입항했습니다. 활어 상태다 보니까 여기서 경매를 보고 여수로 갈 생각이라. 졸라 미끄럽죠. 아, 진짜 크다. 그게 제일 큰가? 다라이, 한 다라이 하나가. 자, 여기는 나로도 수협입니다. 뭐가 있는지 좀 볼까요? 깨, 갈치, 홍어네? 오징어, 삼치, 수조기.
자, 영신호 고기는 가오리는 지금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럼 다 1시 반에 경매가 이루어질 거라 다 개별 포장된 애들은 전부 문어입니다. 이거는 민어 새끼들을 통치라 부르죠. 통치. 자, 이렇게 선별을 해가지고 작은 놈, 큰 놈, 진짜 큰 놈들은 콧뚜레 해가지고 걸어놓고. 영신호 욕보여. 이제 경매가 시작됩니다. 노란 가오리, 첫 번째 노란 가오리. 자, 가오리. 자, 26.1kg. 지금 영신호는 경매가가 마음에 안 드나 봅니다. 자, 경매가 끝났습니다. 금액이 안 좋아서 더 이상 안 한다는 걸로. 항해 입항했습니다. 김 선장, 오늘 어땠어? 좋다 말아 불었어? 좋다 말아 불어? 콩나물 갖고 왔네? 콩나물 이게? 응. 어디 보고 이거 생식기형 두 개가 만만한 게 홍어 거시기라고 하는 두 개 다 잘라버려도 돼. 얘들은 여기까지는 아무 필요도 없어, 솔직히 말해서. 진짜? 응. 그냥 손잡이로 쓰면 돼. 얘들 손질은 뭐 없어. 손질 안 해, 그냥? 아니, 찔 거잖아. 이거 하다 보면 좀 잔인해. 왜요? 여기 지금, 여기가 팔자야, 정확하게 얘들은. 이렇게 두 개가. 아가미 이렇게 따고, 배도 이렇게 닦아. 자, 수술을 시작합니다. 깊게 들어가면 간이 다쳐. 팔자로 자른다, 손댄다. 시술. 그래서 손가락을 넣고 여기 따주고. 아리따. 손놈이라니. 아, 고니요? 아, 지금 못 먹어. 나는 한가운 네가는 먹고 싶지 않더라. 먹어볼래? 안 먹어. 가오 병원이죠. 정관 수술이 있어. 이거 생으로 먹어요? 응, 그냥 생으로. 이게 안 맞는 거죠? 공기 좀. 처음부터 여기서 이렇게 달려. 이 3대 포화그라 중에 하나지 이것도. 이것도? 자, 이렇게 오늘 황가오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황가오리 회, 그 다음 황가오리 애, 간이죠. 그리고 찜까지 오늘 그렇게 해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주 한잔 따라 봅시다. 이제. 뭐 침 흘리냐 벌써. 뭐 침 흘렸어. 적당히 흔들어. 왔다, 해오리구만. 그건 네 줄게. 아니, 나 첫잔 안 먹어. 아니, 네 해. 나도 개리는 게 있어. 다 개리지 마. 아, 장난쳐보네. 너무 소리 들렸구만. 아. 자, 여러분들 한잔 하십시오. 아, 또 뭐 술이 맹물이야? 애부터 먹어봐야죠. 홍어난다, 얘지. 홍어난다. 다시 말하자면 또 3대 포화그라야, 바다에. 피가 불길하네. 아, 또 소금 너무 많이 찍었다. 밀크 뭐 그런 맛이지. 제일 큰 놈으로 봐. 좋다. 안 그래도 기름진데 이걸 너무 많이 찍으면 안 돼. 뭔 맛이야? 아니, 뭔가 기름지면서 고소하고 막. 나는 황가오리를 한 10년 정도 취급을 했지만 황가오리 회는 안 좋아합니다. 애는 좋아하는데 황가오리 나는 회가 맛있는지는 모르겠대. 이거는 뭔 맛이 있는데 요거는 뭔 맛이 없어. 그냥 찌르겨. 그냥 찌르겨. 뼈 있고. 그냥 뭐 된장에 먹는 뭐 그런. 그러지. 근데 얘는 그냥 먹어도 그 맛이 있으니까. 얘는 밤이 무서운 형님들 저만한 게 없어요.
그러면 나도 무서운 사람이 돼야 되니까 이걸 많이 먹어야 돼. 그럼 다 느껴요. 너무 무서워지겠는데. 혼자만 무서워지는 거지. 아무도 안 알아주는 혼자만 무서워지는 거야. 맛도 씹어지도 않아. 맛있다고 표현을 못하게 솔직히 말해서. 근데 황가오리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나도 이게 토통 뭔 맛으로 먹는지를 모르겠어. 홍어야 뭐 톡 쏘고 막 그런 맛이 있으니까 먹는다고 하는데. 걱정 시켜야 돼. 영신호 선장님 어디 가셨어요? 아 지금 영신호 이 차를 갔다가 누가 뺑소니를 박아버렸고 방금. 온다 그래갖고 안 하고 있네. 가슴이 아파. 뭐야? 씨발 영단 다 잤어놨다 이 씨발 지금 못 앉아 찍었다 지금 영단이 잘 찍고 이거 지금 한 40분도 젖었네 촬영이. 지금도 보험회사가 와가지고 영신호 선장은 밖에서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둘이 있는 게 또 씁쓸하고 막 어차피 말도 안 한디 그래도 서 있는 게 낫네. 아초님은 밀크우비 만났네. 내가 그 얘기 안 해줬지. 아니요 그렇게 새벽에 2시 몇 분인가 얘한테 카톡이 왔더라고. 2시 몇 분에? 응. 나 뭐 때문이지? 뭘 뭐 때문이요? 가오리 포인트에 그물 났다고. 안 자냐 그래. 그래서 잠깐 깼다고. 먹었을까? 자 그 포인트에다가 이제 뭐냐 그물 두 개 깔아놨다고 세 개 깔아놨다 그랬어 그때는. 세 개 깔아놨다고. 두 개인데? 카톡은 세 개야. 세 개만 빼고 오자고. 아 가오리 그물 두 개고 이제 나머지 안병이 하나 있었거든. 그래갖고 나는 그냥 그러는 줄 알았어 진짜로. 그러고 그냥 가는 건 줄 알았어. 근데 오늘 딱 가보니까 어찐 줄 알아? 직원은 없어 한 명밖에. 지가 일하고. 근데 결국은 영상을 찍으러는 갔어. 근데 일만 허벌나게 하고 왔어. 봐봐 눈도 출렁해졌다. 잠을 못 자서 그래. 가오리를 또 저기 거시기 팔로 간 게 또 지 마음에 안 들어 금액이. 또 폈다가 날랐다가 들었다가 왔다. 이번에는 나는 개인적으로 좀 힘든 항해였어. 울지 마. 원래는 그물 두 개 빼는 거 딱 보고 바로 들어가 자면 되거든. 두 개 빼는 동안? 그러지. 바로바로도 안 빼. 가오리가 많이 걸리니까. 좀 뺐다가 수도, 좀 뺐다가 수도. 가오리가 수셔을 하고 손이 부읍서야? 뭔냐 지금? 손가락 그래서 생긴 거 아니야? 아니, 빨개졌어. 그냥 빨갛고 막 손가락 뭔데가 생겼네. 그래도 뱃놈 치고는 깔끔한데? 네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 배에서? 고기 따는 거? 그러지. 베트남 얘기들 들으면 안 돼? 난 그래 고기를 당기잖아 그물을. 고기를 못 당겨. 또 많이 해본 놈이 잘하는 거요. 아 운전을 잘해. 자 이제 찜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요것도 많이 먹으면 되려. 아 딱 맛있겠다.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노란 가오리 아니에요? 이렇게? 누가 잡았는 가 몰라도 기가 막히게 맛있겠다. 그물이 잡았지 뭐. 그렇지. 그물이 잡았지 뭐. 많은 걸 잡았나? 기가 막히게. 딱 이거 같이 딱 뚜껑을 닫아갖고 접으면 이 양념이 딱 배에 들어간다고. 덮어부러 지금 그냥 잠깐. 아니 묻어본 게 나 안 하는 거지. 묻으면 뭐 어때서? 그래 나 서보지 않을 건데. 하고 가야 돼. 나는 요즘 주부섭증 걸려갖고 왔네. 안 묻을 것 같은데. 묻도 않고만 씨. 됐어. 내가 저 기술적으로 올려놨게 안 묻지. 그냥 네 돌아. 그만해 씨. 누가 뭐 람보르기니 박았어? 그러지 마라. 쥐한테 람보르기니 더 줘. 그래 술을 안 먹었으면 사람들이 딱 서갖고 그걸 판단을 아 뜨거라 이씨 말을 해야지. 뭐 들라 봤냐 나 깜짝 놀랐네. 아 진짜 나한테 저 카메라 한번 봐봐. 그래 술을 안 먹었으면 사람들이 딱 서갖고 그걸 판단을 아 뜨거라 이씨 말을 해야지. 아 그러니까 네가 가져가더만. 카메라 돌려 씨 카메라 돌려. 어 내가 줬냐 안 하 그랬냐 내가 그 말도 안 했잖아. 근데 저쪽을 보고 줬어. 아 저쪽에 아까 있었으니까. 아 이렇게도 줄 수 있잖아 그러면. 어디서 거리가 멀잖아. 배가 있다고. 너 한 잔해. 자 여러분 술 좀 줘. 컵으로 줘라. 그래? 또 잘라고? 네가 술 먹을 때냐 지금. 나가 술 먹어야 되는데 지금. 자 여러분들 이거 가오리 찜이 완성됐습니다. 이게 진짜 메인이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침이 질질 나오려네. 소스를 해보라고 뭐가 가오리인지 뭐가 미나리인지 모르겠네. 피자 맨키로 그냥 오. 앞접시를 앞으로 가져가. 그래서 오 그리고 있지 말고.
미나리를 딱 말아가지고. 아, 좋다. 엄청 부드럽다. 또 얘네들은 식감이 좋아. 살도 촉촉하고. 해. 이 물렁뼈도 맛있어. 여기서 이제 또 뼈를 골라내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렇지. 골라내고 별로 안 씹어진다. 안 씹어지냐? 부드러운 것만 가져가지 말고 뼈채 다 가져가야. 아니, 좀 따뜻하게 먹으면 안 될까? 나도 나 취향이 있는데. 그래? 나 또 미나리도 먹기 더 맛있네. 흥분돼 본다요. 뼈가 맛있다고, 오돌오돌해. 먹을래? 사람 네가 다 먹어보고 나보고 그거 먹으라고 무엇인데? 취향이 있어. 개인 취향이 있다고. 하여 맛있으니까 코가 막혀버리고 마요. 기도 막혀야 될 것. 양념 맛있다. 이거 맛있어. 미나리 조금씩 가져가야. 깎냐? 미나리가 없어, 많이. 리필할까? 다 먹어보면 양념장이 없을 것 같은데? 아, 좀 봐봐줘. 고기 몇 장인데 전부 양념이야. 온천지가. 어떡해, 이거 양념이. 이거 아, 옆에 묻은 거. 안 붙어. 바보냐? 아니, 옆에 있는 묻은 거 다 타올 겁니다, 기로. 미나리 많이 여부러. 갑자기 숨이 죽어본 게. 이게 회로 먹을 게 아니고 무조건 쪄서 먹어야 돼. 이 초날에 바다에 일하는 게 아, 힘들더라니까. 옷을 얇게 입고 앞에서 계속 이러고 있을게. 또 직고 워머를 줬는데 여가 너무 쨍겨서 워머를 잘 못 쓰겠는 거예요. 쨍가나니까 앞에서 일 시키지. 이 새끼는 가오리 몇 마리 주워줬더만 계속 집어던지고 있지. 나 앞으로 봤었어야 돼. 새끼가 착각해 먹구만. 아니, 성격은 좋더라께. 오늘 경매하는 거 보고 올게. 더 새롭대. 확실히 욕심이 뭐 그냥 끝에까지 찼대. 난 또 뭔 소리인지 알겠다. 확실히 욕심이 뭐 그냥 끝에까지 찼어. 그러니까 양념장을 더 만들었었어야 돼. 난 많이 만든다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 저것도. 많이 발랐어, 처음에. 그랬을까? 너무 처음에 손을 많이 쓰. 이걸로 살살살살 해줘야 되는데. 김밥에 그 기름 바르는 것처럼. 그럼 뭔 맛이대, 그러면? 그래서 팍팍 뿌려놓은 게. 맛있었다고. 그래, 맛있었다면 됐어. 근데 뭐 손이 작다 그래. 돈을 떠났는데 왜 나로도 갖고는 나 그 깽팔친 거지? 그냥 싸게 넘겨버리지, 돈을 떠나서. 바로 도 배불들할게, 도. 어디, 얼마나 빨리 흩어져 본 줄 아냐? 경매 끝나니 다 흩어져 버려. 한 명도 없어. 금액이 안 좋아서. 자, 오늘 정말 힘들게 이렇게 또 가오리를 잡아갖고 와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먹는 거는 진짜로 금방이네요. 오늘 영상 이렇게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들어가세요. 너는 왜 안 해? 아, 내가 그것까지 생각 안 해갖고. 아이, 너희들은 이거 뭐. 해서 한 번만 해. 그럼 뭐, 씨발, 내가 뭐 소잡으로 댕겨야 되냐? 아유, 하면 소고기 하고 그래야 한단 말이지. 뭔 소고기를 하자고. 느닷없이. 그래, 소고기 먹방만 하자. 그래. 그만 살아, 니가. 가방 하나 파면 되겠네. 이웃 사람도 소고기 먹는다는 걸 알아야 될 거야. 바닷가에 있으니 맨날 그거만 먹는 줄 알잖아. 집에서 먹지. 아니, 너무 아프구만. 저도 짜증이 뭐야? 맨날 자꾸 먹고, 자꾸 먹고. 그게 재밌는 거예요. 내일 모레 소도 잡으러 가보려고. 아니, 맛있게 먹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좀 바꿔주고 그래야 한단 말이지. 매일 잘 쳐먹으면서 그런 소리를 하네. 그렇게 소고기도 한번 발라주고 그래. 더 맛있게 먹으려니까. 소고기 물질 아냐? 너 오늘은 배부르잖아. 아우. 들어갈 때가 따로 있지. 고기배는 따로 있어. 단백질은 내장이 차는 게 근육을 만들어주는 거거든. 운동 나라면서 개소리 하지 마. 지금도 운동이야, 지금도. 숨 쉬는 것도 운동이고.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갈 때 됐어. 하루 종일 지루했었던 시간 지나갈 거야.